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쟁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연장군 외통수가 되겠습니다. 쉬운 연장군 수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차로 때립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포로 막는 수밖에 없죠. 그 다음에 이쪽 포가 상을 때리면서 포장치면은 사로 잡을 수밖에 없죠. 자,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, 바로 차를 이렇게 때립니다. 때리면서 차장을 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먹으면 이렇게 잡아서 몇 등이죠? 다시요. 이렇게 말을 잡으면서 차장 포로 막고 포로 상을 잡으면서 포장. 자, 차로 때리는 수가 좋죠. 그럼 안 먹고 이렇게 막으면은 이쪽 차장으로 외통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